propia mi mente, como a mis antepasados, en el vientre oscuro y fresco de una vasija de mar, en el vientre oscuro y fresco de una vasija de mar. Trans가 있고 진공관은 단락 세 개인데 이 중에서 하나는 정류관이에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정류관 하나가 들어가요. 이게 세포라는 아주 소형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트랜스 자체가 이 트랜스프리 자체가 진공관이 2C18이라는 그 소형 미니어처관이 상상육관이 들어가는데 이거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한 채널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증폭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트랜스가입니다. 이 트랜스가 옛날과 지금간의 그 트랜스 기술이 나는 이제 그 트랜스프리나 트랜스 그 앰프를 만든 니켈을 얼 니켈이라서 얼릭이라고 하는 옛날에 실버웰즈라는 이제 웰드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업체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었죠. 이 사람들이 니켈 코어를 웨스턴 코어를 옛날 걸 다 풀어다 썼어요. 그러니까 코어 자체를 수입을 해왔거든요. 코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새도 보면 뭐 C 코어, Z 코어, 뭐 EI 코어에서 재질이 있는데 대부분 페라이트 거예요. 그건 금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방형성을 갖는 아몰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가격이 트랜스 코어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안에다가 감는 코일입니다. 코일이 얼마나 가느냐 또는 굵으냐에 따라서 이 특성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여기 카트리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카트리지하고 여기 들어가는 트랜스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속에도 코어가 들어있고 코어라는 게 이제 마그네트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코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코일을 몇 번 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소리의 질이 달라지죠. 코일을 많이 감으면 좋습니까? 적게 감으면 좋습니까?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코일은 한 번만 가면서 소리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트래킹을 잘하게 되는 거죠.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중치마부로 걸려면 뒤에다가 카운터웨이트를 큰 걸 걸어야죠. 카운터웨이트를 걸려니까 옛날 턴테이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톤압입니다. 그 SME 같은 톤압을 쓰는 이유가 다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리 집에 한번 턴테이블 쓰시는 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곡을 들었을 때는 소리가 잘 나요. 마지막 곡을 들으면 어딘가 지저분해요. 전부 트래킹 에러입니다. 근데 트래킹 에러가 내가 그걸 잘못 맞춰서 그러냐? 참 그런 것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싸구려 톤압을 쓰면 끝에 가서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음구에 들어가서 좌우로 흔들려야 되는 게 좌우로 못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정도. 그래서 이런 코일을 만들 때 제가 이분 그 사무실도 가서 보고 했는데 코일을 상당히 가는 걸 감아요. 그래서 가는 걸 감는데 이 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맥켄토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면 유튜브에서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 트랜스 감는 기계 그 사진도 있어요. 기계로 감아요. 손으로 못 감습니다. 근데 카트리지는 옛날에 그 저 뭡니까 고에츠 같은 경우나 등등 고급 카트리지는 지금도 손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카트리지 생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고에츠가 2대까지 갔는데 2대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연로하다 그러죠. 연로하면 어떻게 돼요? 뭐 저도 좀 있으면 더 손이 떨리겠지만 손이 떨리니까 못 감는다고요. 그리고 미세한 게 눈으로 보이나요? 아무 확대기 써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게 여기는 적게 감아야 되고 여기는 많이 감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어를 여기 보면 쇠 철심이 하나가 있고 거기다 코일을 막 한 거거든요. 트랜스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쟀을 때 저항이 전기적 저항이 600옴이 나와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고요. 증폭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스 증폭 방식이냐 진공관을 쓰느냐. 진공관을 쓴다는 얘기는 불을 떼서 그 불을 떼면 이 플레이트 판때기에 있는 전자가 이제 스물스물스물 해가지고 음극이 양극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꼭 그 뭡니까 불꽃이 피어오듯이 쫙 가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 불꽃을 만들어서 내면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외부에서 큰 전기를 걸어가지고 얘가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가운데다가 판을 쉽게 해서 이렇게 되시면 돼요. 물을 보낸다. 통에다가.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하죠. 그러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는 내가 잠그는 거지만 그게 입력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공급되는 거는 상수도에서 주는 전기신호처럼 물을 항상 흘려줘야죠. 같은 양의 물을 흘려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바깥에서 주는 전기라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 전원 트랜스고 그것을 신호를 크게 작게 하는 거는 그 아래다가 판을 하나 넣어서 물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음성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개의 신호가 있습니다만 그 복합적인 것을 다 생략을 하고 하나로 단순화시키면 사인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호죠. 그게 주파수가 높은 신호, 낮은 신호가 합쳐져가지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스피커 유니트가 어떻게 되냐면 오르락 할 때는 스피커 유니트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리락 하면 뒤로 빠집니다. 하모니카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들쑥날쑥하고. 그런 소리가. 전기를 오르락 주면 나오고 내리락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피커를 울리려면 오르락 내리락 신호를 어떤 형태의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깔끔하게 재생이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의 기술로 옛날에는 이런 트랜스 그러니까 진공관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트랜스를 가지고 소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 이게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웨스턴 트랜스
곰을 닦지 어디 정말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30-40년 굴러먹은 것 같은 경우에도 한 50-60만 원씩 거래가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요. 그게 어디 썼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 트랜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진공관을 쓰면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콘덴서가 들어갑니다. 콘덴서는 직류는 차단하고 교류는 보내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보내주고 일정하게 딱 들어오는 전기는 딱 스탑시켜요. 이 콘덴서, 이 내부에 콘덴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음질을 열화시키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를 나쁘게 해요. 거칠게 하죠. 제가 한번 이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콘덴서를 틀어 집어넣었을 때하고 그냥 코일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음원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게리카가 아마 걸려있을 것 같은데. 정원 그 둥지